음성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업자가 찾아와 고물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공장을 다 짓더니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허가를 요청해 마을 주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원남면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지난해 한 업체가 찾아와 고물상을 운영하겠다길래 협의서를 써줬는데 느닷없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유, 어느 날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우롱당한, 기망당한 그 마음에 너무 분노하고.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 6월 자원순환 관리 시설, 즉 고물상으로 음성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 1일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업 사업 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물상을 한다고 건축 허가를 작년에 하고 올해 준공이 났어요.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이 그렇게 났으면 아예 저희도 대응을 했죠. 마을 주민들은 9,100여 명의 반대 서명과 함께 소각장 허가 반대 건의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소각장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들 기만을 해서 속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그 고물상 건물이냐고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 순진한 주민들 뒤통수 친 거 용납할 수가 없고. 음성군도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의견서를 원주환경청에 보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목소리는 원남면은 물론 인근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와 증평군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확인에 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까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